Nice game to you.고품격 대리 방송 게임 롤바타 시작하겠습니다. 1부의 진행을 맡은 강키고요. 왼쪽에는 네. 오늘의 아바타를 맡으실 네. 홀스 형 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하시네요. 아, 왠지 좀 기운이 없어가지고. 네,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잠도 그렇고, 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단체 생활할 때 네. 왜 알람을 켜두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 알람 일어났으면 꺼야 되는데 일어났으면 끄든가 아니면 알람 듣고 일어나든가 네. 둘 다 아닌 거예요. 하,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누구야?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송창수, 짱세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 중에 남궁광진 사람도 포함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 명 중에 한 명 돌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알람을 안 끄고 네. 안 끄고 그대로 자거나 안 끄고 딴 데로 가요. 미치겠더라고요. 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고 있을 때 그 노곤한 몸을 이끌고 다른 침대로 이동해서 알람을 끄고 오는 게 얼마나 피곤한 건지. 아, 죽겠더라고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자크를 네. 강키한테 배워보고 요즘에 자크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자크에 대해서 완벽한 마스터를 오늘 최근 때 물이 오르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자크에 대한 제가 보통은 이제 가르쳐주고 한 다섯 판 해보면은 딱 네. 아, 이런 곡으로 감이 와야 되는데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잘 안 돼서 한 50판 정도는 해야지. 50판 채웠나요? 아니 아직 한 20몇 판 밖에 안 됐어요. 20판? 아 반 정도 채웠네. 하지만 이제 강키가 가르쳐주니까 그래 좀 줄일 수 있겠다. 과연 그게 될지는. 네. 오늘 자크로 가는 건가요? 자크. 자크로 가야 돼. 룬부터 한번 다시 한번. 네. 제가 일단은 확실한 거는 도살자를 찍어야 돼요. 도살자? 네. PS를 못 먹어서. 아 저번에 해봤죠. 네. 아, 안 찍으니까 안 죽더라고 민요 형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찍는 거 하죠. 특성부터 다시 한번. 네. 일단 제가 이거 쌍관. 쌍관. 네. 쌍관이 좋은데 쌍관에 중력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아 그런가요? 자크는 쌍관에 중력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쌍관을 더 넣는 게 좋아요. 쌍관 넣을 거면은 아예 쌍관으로 도배하는 게 좋아요. 아 그냥 자크는 어차피 W 불안정의 물질이 퍼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관 높으면 좋고 중력 그럼 이거는 아칼리를 위해서 놔두고 저것도 하나 빼세요. 아 이거 아 아칼리 룬? 네,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한번 해봤는데 이거 빼버리죠. 이게 뭔가요 이게? 그러면 아 이거를 왕눈에다 쌍관? 네, 둘 다 쌍관 넣고 아, 근데 쌍관, 이렇게 하면은 쌍관 없어요. 아 쌍관 없나요? 왕눈 쌍관 사야죠. 네. 이렇게 쓴 선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쌍관 룬 자크를. 그러니까 평타 사운드 좀 넣어주면서 Q로 맞추면은 슬로우 걸리니까 상대가 빠질 때 네. 평타 한번 공짜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나오긴 요구죠? 해요. 요구죠? 네. 근데 이건 난이도 좀 있어가지고 잘 될지도 모르겠네요. 난이다 왜 놓냐면은 Q를 쓰면 상대가 짜증나서 빠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네. 그때 한대 톡 치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평타를 간간이 좀 섞어주는. 네, 눈치 보고 때리는 거 와서 이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 마관을 추천드립니다. 생 마관? 네, 14마관. 마관 14로 있지 않나요? 아예 마관으로만? 네, 마관 14에다가 쿨감 하나, 파란색 쿨감 하나 세팅해가지고. 근데 확실히 제가 이거 해보니까 네. 딜 교환할 때 평타를 한 대씩 치는 게 네. 이게 쌍관 있고 없고가 체감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좀 많이 나죠? 네. 특히 신지드 할 때 그게 상당히 심한데 그러면 샀으니까 그래도 룬 비싼 거 샀잖아요. 한번 해보죠. 아 이거 안 좋은 마인드인데 샀잖아요. 제일 위험한 마인드가 이런 거죠. 이 물건 버리기 아까운데 집에 두고 샀으니까 써야지 억지로 쓰고 좋지 않은 마인드인데 아니야 믿어보세요. 아유 믿어주십시오. 방어력 아유 뭐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두 가지요. 똑같은 이것도 쿨감이랑 마방 두 가지인데 네. AD 오면 쿨감 끼는 거고 상대가 네. AP 오면 마방을 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드시면 편해요. 그럼 일단 제일 무난한 거는 마방. 네, 마방이 무난하죠. 네. 쌍관 자크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무난한 룬이죠, 그냥? 네, 무난무난해요. 네, 이게 무난한 룬인 거고 특성은 제가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그 소환사의 진화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환사의 진화? 그 왜 왼쪽에 주먹. 예. 네. 점화 쓰면은 AD 5가 올라가니까 AP랑 AD가 예, 네, 그렇게. 이렇게요? 네네. 이건 확실히 있어야 되죠? 네, 있으면 좋죠. 이거는 안 찍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찍는 게 좋다고 봐요. 솔랭이니까요. 좋습니다. 네. 랭게임을 한번 돌려볼게요. 네, 랭게임으로 가야죠. 네. 랭게임으로 안 가면 감정이입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합격자들만 모아놓은 합격자 특집이네요. 합격자 특집인데 합격자들이 뭐 다 이래. 송창수, 한창진. 사장님 웃으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제 이상이요. 제가 그 대신에 네. 오늘 가장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제가 보여드린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사장님 여기 놀랄, 제일 안 어울리는데. 깜짝 놀랄만한 사픽이야. 어떡하지? 아니 이거 오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오늘 여기까지 올라오신 건데 미쳐버리겠네. 방송 중 굽신굽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PP 화면은 닫지나 트롤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안 보여준 쪽으로 해보도록 하죠. 그래가지고 뭐 14마관 쿨감 세팅도 돼 있나요? 쿨감의 마관 세팅 이런 거. 쿨감의 마관 세팅 있을 거예요. 아우 코가 왜 이렇게. 오케이. 헐 자크 사면성 중. 네. 이런 거 있거든요. 요게 마관. 그쵸 그쵸. 저번에 세팅한 거 남은 거 같은데. 네. AD가 오면 저게 좋은 거 같아요. 쌍관 자크, 탑 자크. 일단 뭐 자크는 누가 봐도 무난무난하니까요. 그 네. 라인전에서 네. 블라디미르가 확실히 좀 어렵더라고요. 블라디미르는 초반에 갱킹으로 한번 잡아내거나 아니면 예. 궁 타이밍에 예. 6레벨 한번 잡는 게 중요해요. 예. 그게 안 되면은 흡총 들고 오는 순간서부터는 그냥 계속 그쵸. 그냥 서로 파밍 싸움. 네,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자크의 궁극기가 왜 좋냐면은 서로 딸핀 상태에서 궁을 쓰면 젤리가 네 번 떨어지잖아요. 중간에 더블 잠 쓰는 거 포함해서 네. 젤리 네 번 먹으면 피가 금방 차요. 근데 그런 경우 있대요. 젤리가 막 떨어지는데 얘한테 딜을 넣을 거냐? 젤리를 먹을 거냐? 아 그런 게 실력 싸움이죠. 그걸 판단력이 실력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좀 어려운 게 맞춰야 젤리가 떨어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걔를 또 맞추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젤리를 먹긴 먹대. 그게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확실히 다 맞추고 한번 남아있는 젤리 쓱 먹으면. 그쵸. 피가 엄청 많이 차요. 네.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오 블라디예요. 블라디네. 일단 뭐 우린 자크로 가죠. 네. 조합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물론 뭐 여기서 조합이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조합 중요해요. 아 그런가요? 네. 어제 정글 팀을 만나고 이겼다면서요. 같은 편으로. 그러고도 아침에. 오늘 아침에. 네. 아 그러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시네요. 정글 팀을 빼고는 그래도 할 만했으니까.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 여러분 제가 컨텐츠 샵에 올려놓은 포기하는 순간 지는 거다라는 파일을 다운받아보시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100번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거죠. 나올까 말까 한 겁니다. 새벽 방송 왜 업로드 안 하셨어요? 아 그거 좀 그래가지고 안 올리려고요. 왜? 아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네. 이상한 소리 좀 많이 했는데 안 올리려고요. 그 토크쇼 했다는데 왜 올리려고요. 그런 걸 안 올리면 어떡해요. 아 너무 제가 졸리면은 가끔 이게 리미트가 해제가 돼가지고 이상한 말 자꾸 해요. 막 주저리 막 이 말 정말 다 하는데 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아 좋지 않아요. 뭘 좋지가 않아요. 아 안 돼요. 제가 졸리면 진짜 가끔 사람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판단력이 애매해져서 이게 해도 될 말인가 아닌가 그 구분선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막 나와요 그냥 막 나와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서 지고 와야겠다.
장세야 빨리 저기 강키 방송한 거 없는 거 안 돼요. 해라. 아 가면 안 돼요. 아유 강쿠도쿠 비긴지가 그 똑같은 복수몹 때리는 건데 뭐 재밌다고 그걸 봐요. 아유 안 돼 안 돼. 똑같은 보스몹 때리는 건데 강쿠도쿠 비긴지가 아유, 그 방송 채팅창을 봐야 돼. 그 방송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노는 거였는데 채팅창 하면 일방적이잖아요. 아 재미없지 그러면 강키가 파일 주시기 전에 재미없죠. 빨리 올려주시기 노잼이에요 채팅창 보면 빨리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유 안 돼요. 네. 앞으로 졸릴 때 게임 안 하는 걸로 혼자 게임 해야지. 아 졸리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 진짜. 네. 왜 그랬지? 피곤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게임도 멀리 바라보면서 그냥 게임 하나만 사실 의미가 없고 얘기만 계속 했거든요. 거의 그냥 토크쇼 분위기였는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라디. 블라디는 라인전에서 네. 자크가 좀 어려워하는. 그렇죠. 근데 초반까지 그 6대배까지 주도권은 자크가 계속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거기다가 이제 쌍관 자크를 했는데 거리를 네. 주지 않는 블라디이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거 말씀드릴 걸 그랬다. 이거 쌍관 별로 안 좋은데 블라디한테 그죠 거리를 안 주니까 블라디는 네 원래 쌍관이 그 근처 챔피언 올 때 큐 한번 탁 맞추고 막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뒤통수 보여줄 때 툭 때리고 도망가는 네. 건데 그래도 어쨌든 뭐 미니언한테는 글쎄요 네 네네 도살자 믿고 가죠. 죄송합니다. 네네 1호픽 보띠오 믿습니다. 야 아이디 맞춰놨네. 네. AD 캐리. 어 클랜인가요? 쟤는 미라클? 네. 아이디를 맞춰서 실버 OT. 아이디 맞춰놨는데 저기 있어. 브론즈. 아 역시 원개복구슬. 이게 네 원개복구슬에 와드 오포. 무난무난하죠. 제일 무난한. 네. 세팅 해보시죠. 혹시 모르니까 그러네요. PC방 오면 반드시 세팅해야죠. 이 뭐죠? 아유 인터페이스가 눈이 참 좋으신 분인가봐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어유. 것을 환영합니다. 옵저버로 쓰다가 왜? 내가 부러지기라도 옵션이 바뀌었나? 야, 막 카오스. 카오스가 와서 했을 때 이걸 엄청 조그맣게 하고 가더라고요. 카오스? 네. 걔 있잖아요. 준석이? 아니 준석이 말고 그 누구 걔. 아 초맨인. 네, 초맨인. 에 안 보이더라고요 채팅이. 안 보여 안 보여. 자기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하는 것 같던데. 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네. 애가 약간 방송 욕심 있더라고요. 네. 뭐 워머고 가라니까 워머고 탁 하고 재밌을 것 같은데 탁 하고. 네. 방송 욕심이 있어. 근데 잘하긴 잘하더라고. 아 위험한 친구예요 그 친구. 내가 또 한 싸움 하지. 딱 그렇게 생겼잖아. 제가 어릴 때 모습 보는 것 같더라고요. 깐죽 학교에서 분명히 깐죽깐죽 거릴 거야. 장난 겁나 치고 다니고 하나는 공부하고 놀다가 게임 잘해서 이쪽 온 거지. 한번 뛰어볼까. 근데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진짜 워낙에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쵸. 제가 그 나이였으면 에휴 에휴 작년에 NA 갔지 LA 갔지 그 나이였으 말도 못하지. 에휴 뭐 다 피하지. 리본 군 같은 거 있잖아요 바람 가르기 전멸로 다 피하지 그런 거. 왜 맞아요 그런 거를 그 나이인데. 아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어린아이 그런 거 자꾸 맞아요? 피하면 되지 안 보이나 그게? 와도 어떻게 여기 박을까 지금? 네 거기 그 위치 바로 박으세요. 피들 정도? 아 피들이네 좀 앞에 박아 앞에 박아요. 여기? 네 부시 앞부시 여기? 거기 박아요. 내가 요새 운동 좀 하거든. 아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북미 서버 때 아 차크 좀 아시니까 네. 그냥 냅둘게요. 네. 괜히 지시 많이 하면 더 헷갈리니까. 아 북미 서버 때 같이 한 친구 중에 2000판을 채워서 2000레이팅 찍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2000레이팅 낮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높은 거였는데 높은 거였죠? 네 얼마 전에 말년휴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근장에서 헤매는 거예요. 역시 사람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서버? 네 약간 뇌성마비가 걸리는 것 같이 좀 안 되나 봐요 이게. 손가락 간지도 좀 오고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확실히 게임은 그 군대가 전 21살까지 딱 그때가 아 그때가 최고인 것 같아요. 하나도 하나밖에 못 먹었어. 아 이건 뭐 익숙한 장면이니까 뭐. 아니요 이런 장면은 좋지 않은데요. 아 좋지 않아요?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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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 좋은데? 블라디가 너무 신냈어요 지금. 어 물약 먹고 빼요 물약 먹고 빼요.
부시의 소모야, 부시의 소모야. 쭉 빠져나와, 부시의 소모야. 피디 낚시해야 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가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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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큐! 큐 점아! 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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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아. 불질러, 불질러. 죽어도 돼, 죽어도 돼. 패시브, 패시브. 조각, 조각 나버려도 돼요. 아유, 살았네. 물려도 튀기고, 물려도 튀기고. 아유, 좋아. 아유. 미신인데, 싸움 무조건 이기죠. 아, 아무튼 나이 이런데 어리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우, 좋아요. 블라디가 실수하고 있는 게, 아까 우리 좀 우리 평타 때렸거든요. 평타 우리 때렸다가 미니언 데미지 받고, 어 이게 왜야,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으로 잠깐 그냥 헤매들. 어, 안돼 안돼 안돼. 예, 어 좋은데. 아유, 아유, 실수 좋지 않은데. 미신 잠깐 얼굴 보여주고요. 큐! 어, 확실히 블라디가 약해요. 블라디 유틸리 블라디인가? 아니네, 유틸리 블라디 아니네요. 신발 들고 와가지고. 네, 이속 보니까 유틸리 아니네요. 어유, 어유. 큐! 아, 이겼다, 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연기를 하면 돼요. 앞으로 가다가 빠지면 얘가, 어, 빠지네? 이거 앞으로 오는데, 그때 뒤로 와서 팍 날리면은 못 피해요. 자크가 또 뒤를 보다가 계속 타격 주면 없으면 뒤로 쓰잖아요, 뒤로. 그런 느낌으로 백샷, 백샷, 백샷하는 느낌으로 치는 거지. 지금도 이렇게. 아이고, 아유, 탄성 파밍. 어유, 어유, 아파, 아파, 어유, 어유, 어유. 저리 치우시지. 큐, 아유. 오, 타. 여기도 내 거, 저기도 내 거. 둘 다 물량 없네요. 나쁘지 않아요. 둘 다 체력. 큐 빠졌다, 큐 빠졌다, 큐 빠졌다. 그렇지. 블라디 큐 생각해요. 큐 쿨이면은 바보 돼요, 완전 이제. 멍청이 되는 거지. 다시 큐, 아이, 큐, 아이. 큐만 계속 히트하면. 아, 무조건 이기죠.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거 피들 안 보여 오랫동안. 우리 와드젤스가 빠지. 숨어요, 숨어요. 가지 말고 숨어요. 숨었다가 라인 오는 거 보고 빠빠 나가지 마, 나가지 마요. 네. 나가지 말아봐요.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좀 뒤로 빠지고 부시 안에서 빠지고 제가 하는 거 봐봐요. 그거. 잠깐 살아야 돼 지금. 미신이 또 탑을 향해서 오는데. 네, 그 시간 또 버티면 돼요. 기다려, 기다려요. 미신 오죠? 오면 탑 우리 그거 뛸 준비해요, 뛸 준비해요. 도약 준비, 도약 준비. 발사! 발사! 큐!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이것도! 아유! 어? 어, 빼요, 빼요, 빼요. 괜찮아, 괜찮아. 아프잖아. 라인 다 먹으면 돼. 아우! 아우라고 하네요. 아깝긴 했죠? 네, 좀 아까웠네요. 미친 큐 데미지 안 들어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전멸도 뽑았고. 네. 라인 빨리빨리 밀도록 하죠. 자크가 확실히 라인 푸시할 건 애매하긴 해요. 아유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아유 골라서도 못 먹네요. 아유 그러면 음전자의 망토. 음전자. 아 좋죠. 영양사로 먼저 가면 되죠. 네, 음전자 망토 가고 와드 하나? 아니요, 그 와드 하나 사고. 네. 루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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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물량 하나. 자, 가져. 또 시작해 볼까? 점프합시다. 으읏. CS만 잘 먹었어도 완전 압도인데. 아, 끝났죠. 그러면 게임 끝났지. 그렇죠. 아, CS를 너무 뭐 CS인데 블라디. 아. 왜 이기고 있지 근데? 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네. 글쎄요. 왜죠? 글쎄요. 왜? 상대보다 잘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아, 상대적인 거니까 거. 게임은 PVP니까 상대적인 거 맞죠. 네. 왜 그러니까 왜? 왜 이기고 있냐고 CS를.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우리 육렙의 탕에 유리해요 우리가. 아 물론 미녀 많으니까 지금 잠깐 빼고. 미녀 많으니까 평타 치지 말고. 평타 맞으면 돼. 괜찮아 괜찮아. 맞아도 돼, 맞아도 돼, 맞아도 돼. 우리 음정자 방도 있어가지고 금방 채우면 돼요. 그렇지. 우리가 7렙에 빨라요 쟤보다. 물량 하나 드시고. 물량 하나 드시고 올 때 큐함 쓰고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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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거리 주면 안 돼, 거리 주면 안 돼.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어어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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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큐큐큐큐큐큐 그렇지. 궁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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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서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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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노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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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페. 잡았지. 이 타이밍에 자크가 이겨요. 6렙의 타이밍에. 왜냐면 궁이 블라디 궁과 좋거든.
지금 당장 맞다해서. 예. 그렇죠. 그 지긴 타임에 9레벨부터 6레벨까지 자크가 이겨요. 6레벨부터 9레벨까지. 근데 그 타이밍 넘기고 블라디아 흡촉 나오기 시작하면 좀 힘들거든요? 확실히 힘들어요. 아, 좀 먹어요. 먹으라고! 집에 가요. 집에 갈까요? 예. 우리 영웅 파밍이나 하죠. 예, 안 되겠다. 이거 민영아 안 되겠다. 이제부터 진짜 제가 한번 CS 한번 신경 써 볼까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신경 써. 에이, 뭐 그런 말씀 하셔도 또 못 먹어요. 물량이 많이 상하죠. 많이 상하요. 예, 많이 상하요. 시에스 한번 신경 써 봐요, 한번. 아유, 신경 써 더 안 먹어요. 에휴. 8분이 돼, 30. CS 좀 신경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 몇 개인가요, CS? 아, 상대방 견제에 힘을 다 쏟은 블라디는 이어지는 파밍에서 귀신같이 CS를 놓치고 마는데 10개 차이나요? 10개 차이. 놀랍네요. 이제부터 제가 CS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같이 망하잖아요. 우리가 좋아요. 같이 망하면 우리가 좋아요. 그렇죠. 블라디는 망하면 진짜 이도저도 아닌 재미가 되고. 아, 그러니까. 마드 이거 박을까요? 삼거리? 앞에 삼거리 박아, 삼거리. 피드리니까 분명히 부시 돌아줄 거예요, 얘는. 10개 차이나 무슨 CS가. 아, Q쿨 오면 앞으로 가고 다시 빠지고. 제가 아직 흡총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 이거. 근데 궁쿨 따위 궁쿨까지 그냥 좀 살리고 Q. 아, Q 그 빠져 미녀 너무 많아. 아, 마드바그 타이밍이 좋네. 괜찮아요. 물량 먹고. 그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블라디 사거리 안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스키 쿨 올 때 싸워요. 예. 왔으니까 또 한 번 나가도 되고. 좀 출출한데? 어, 빠지면 안 돼. 못 먹어. 어, 많이 차는데? 에이, 그만하시지. 먹고. 어디 갔어? 어디 갔지? 부시 있겠죠? 여기도 내꺼. 하나씩 먹어요, 하나씩. 네. 하나씩 먹어요, 천천히. 밀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아, 그렇지. 스킬로 먹는 거 좋아요. 하나 맞추는 스킬로. 이 멍청이들은 지치지도 않나봐. 아유. 그냥 한 번에 다 먹을까요? 어? 아유, 지금 왜 이렇게 약해? 누가 등 긁어줬나 이거. 시원하네요. 아유, 저 점프요. 무조건 이겨. 그냥 점프해도 돼요. 무조건 이겨. Q 맞추고 궁 따라가면서 Q 쿨 마. 그렇지. 플래시. 오. 좀 챙겨 입을 걸 그랬나? 아, 괜찮아. 아, 더블 세포 약하네. 괜찮아요. 아, 우리 미니언. 자, 뒤로 빼면서 스킬 샷. 어, Q. 어, 그거 좋아요. 좋아. Q. 그렇지. 아, 좋아. CS만 먹었자면 좋은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집에 가죠. 네, 집에 가요. 우리 그거 사면 돼. 예. 정리 영상. 그다음에는 신발 살 수 있겠는데. 네, 신발 포션. 아, 신발 와드. 와드. 네. 아, 두 개 사요, 두 개. 물량 많이 필요 없어요, 이제. 입놀 장난 아닌데. 점프. 안타깝게 내가 CS만 잘 먹었으면은 진짜 이거 이 분당 CS가 다섯 개. 좀 더 신나게는 못 뛰어. 하드 캐리인데. 그렇죠. 네. CS만 먹으면 하드 캐리인데요. 아,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재능을 살려야죠. 우리 블라디 죽이는 재능을 살리면 돼요. 안 되는 거 하면 안 되지. 블라디는 그래도 괜찮아요. 틈 차이 많이 나요 지금. 당길게요. 네, 당겨요. 당기고 킬 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 피디 와도 못 죽일 것 같아 이거. 아침은 꼭 챙겨 먹는다고. 아, 당기는 게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안 아파요. 누가 긁어줬나 체력이. 아유 정말. 정말 속 터지네. 아유 정말. 그치 좋아요. 아유 무조건 이기죠. 아유 무조건 이기지. 안 달아. 꼭 뒤로 오니까 아유. 그냥 오면 무조건 써야 돼. Q. 약간 홀스 형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 뭐라 해야지 가짜 쓰는 상황 대처하는데 버퍼링이 걸려요. 블라디아 Q 사거리 안에 들어왔지만 버퍼링이 걸려. 사거리 안에 들어왔는가? 예스.
내 큐 스킬 쿨 맞는가? 예스. 그럼 큐를 쓴다. 이렇게 과정이 대략 0.5초. 좀 더 해서 동물적인 어떤 그. 에. 저것도 저 미드에 있네. 피드 미드에 있네. 아, 점프해도 돼요. 점프 스킬이 높아가지고 우리 딜세야 점프 딜도 무시 못해요 지금. 내가 사실 운동 좀 하거든. 어 저런 거 오면은 그냥. 어 저거. 큐. 아유 안 맞아. 아유 더블 쏘겠어. 아유 무조건 이기지. 나 그렇게 큐. 안 아파 우리는. 안 아프지. 앞에. 잠깐 빼요. 궁 한번. 아 괜찮아. 점화. 저봐. 큐. 아 이겨. 앉아. 무조건 썼네? 들어가. 앉아요. 회복량이 무조건 훨씬 좋아 우리가. 앉아. 절대 앉아요. 쫄지 마. 예. 안 죽어. 이것도 안 죽어. 안 죽어. 좋아요. CS만 잘. 아, 다 죽었어. 줄초상이야 이거. 아, 이거 뭐 되었습니다. 할 만한 게.